안녕하세요. 난쟁이 여러분 반갑습니다. 눈쟁이에요. 제가 한 달 전쯤에 송출컴하고 게임컴을 합쳤잖아요. 근데 제가 한 달 동안 컴퓨터 쓰니까 그때 바꿨던 부품들에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다시 컴퓨터 두 개를 떼놓을 거예요. 근데 무슨 문제가 있냐면 지금은 게임컴, 송출컴이 켜져 있죠. 만약에 이 상태에서 제가 송출컴을 꺼볼게요. 송출컴 꺼졌고 펜 소리 안 들어가죠? 잠시만 기다려보세요. 지금 소리 들려요? 송출컴에 연결되어 있는 팬들이 송출컴이 꺼지면 플러그가 돌아요. 지금 게임컴을 끄니까 송출컴 팬이 안 들어갑니다. 그게 첫 번째 문제고, 두 번째 문제는 지금 일단 게임컴을 켜볼게요. 근데 게임컴을 다시 켜면 송출컴 팬이 다시 플러그가 돌아요. 이 상태로 송출컴을 켜볼게요. 송출컴 켜면 게임컴이 꺼져요. 송출컴도 안 켜지고요. 이 상태로 컴퓨터 켜려고 하면 안 켜져요. 게임컴도 마찬가지고. 이 상태로 다시 켜려면 파워의 전원 버튼을 뺐다가 전원이 나가면 다시 파워를 켜고 전원을 켜줘야 돼요. 그럼 이러면 컴퓨터를 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니 내가 무슨 커맨드 입력하는 것도 아니고 컴퓨터의 문제점을 피해가지고 이렇게 컴퓨터를 사용해야 된다는 게 아무리 생각해도 진짜 이해가 안 가가지고 그냥 바꿔버리려고요. 그리고 앞에 말 안 했던 문제점이 있는데 게임컴을 이제 관으로 커스텀 순행을 해놨다 보니까 저번에 이 컴퓨터 쓴 상태로 게임컴 피팅 쪽에서 누수가 생겼었잖아요. 그때 생방송이 켜져 있는 상태로 이제 수리를 하려다 보니까 그걸 빼서 막 이렇게 처리하기도 좀 힘들었고 컴퓨터가 두 대로 합쳐져 있기 때문에 둘 대 중에 컴퓨터 한 대로 컨텐츠를 하려고 했을 때 두 컴퓨터 모두 움직여야 된다는 게 굉장히 거슬렸어요. 아무튼 그래서 바꾸는 거예요. 다 분해부터 합시다. 네, 분해가 끝났으니까 이 컴퓨터를 장착할 다음 타자를 소개해 드릴게요. 어디서 많이 본 케이스죠? 판텍스의 P600S입니다. 이 케이스는 제가 극찬을 한 케이스입니다. 꽈뚜름님하고 머동님 컴퓨터 맞춰드렸던 그 케이스입니다. 근데 그때는 하얀색으로 맞췄었는데 이번에 갖고 온 거는 검은색으로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이 케이스는 어디에서 구매를 했냐면 오버시스템에서 구매를 했습니다. 원래는 저 투컴 합치 컨텐츠 하기 전에 이 케이스를 사서 바꾸려고 했었는데 이 케이스가 제가 극찬한 그 다음에 물량이 다 나갔어요. 그리고 국내에는 계속 물량이 안 들어와가지고 정말 슬펐었는데 얼마 전에 드디어 물량이 들어와가지고 구매를 했어요. 이 케이스로 옮기기 전에 나머지 부품들 청소 좀 할게요. 네, 이제 기본적인 청소는 끝났고요. 게임컴을 사용하다 보니까 1테라 SSD 하나 가지고는 좀 부족해가지고 1테라 SSD를 하나 더 추가를 해주려고 합니다. 근데 제품이 PCI Express 4.0을 지원하는 SSD예요. 시게이트의 파이어쿠다 520 제품인데 게임컴은 인텔 시스템이잖아요. 그래서 PCI Express 4.0을 지원을 안 합니다. 그래서 이걸 장착을 해도 여기 적혀있는 막 5000MB per second 이 속도를 지원하지 않아요. 이거가 지금 집에 두 개 있어가지고 나중에 라이젠 시스템에도 달아가지고 나중에? 지금 달면 되겠네요. 지금 달게요. 비닐 포장이 돼 있네요. 오. 일단 게임 컴퓨터는 그냥 장착을 하도록 할게요. 됐고 여기는 검색을 좀 해볼게요. 보통은 이 M.2 SSD가 첫 번째 슬롯은 CPU 직결로 돼 있어가지고 PCI Express 레인을 안 빨아먹는 경우가 많은데 이 여분으로 장착할 수 있는 M.2 슬롯들은 SATA 슬롯이라든지 아니면 PCI Express 슬롯을 잡아먹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검색을 좀 해보겠습니다. 이상하네요. 일단 설명서에는 대역폭을 빨아먹는 게 안 적혀 있거든요. 일단은 설치를 해보고 캡처보드가 동작을 안 한다든지 이러면 한 번 더 제가 찾아보고 나중에 세팅을 하도록 할게요. 여기는 이거 안에 이게 거슬리니까 이건 빼서 보드에 보관을 해두고 이렇게 하면 딱 들어가요.
그리고 이제 케이스에 장착을 하겠습니다. 뭐 이 케이스 조립에 대한 거 상세한 거 보고 싶으시면 이쪽 영상 가서 보시면 되고요. 저희는 조립 다 끝나고 뵙겠습니다. 부품들 조립 전부 다 했습니다. 아, 전부 다 한 게 아니죠. 있던 거는 다 했어요. 근데 그래픽카드는 원래 RTX 2060을 달았었는데 이 컴퓨터로 편집 작업을 계속 하다 보니까 제가 쓰는 작업에서는 2060이 좀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남는 2080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파워는 이걸로 바꿨습니다. 시소닉의 포커스 골드 GX750W짜리로 바꿨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 장착을 안 한 게 CPU 쿨러를 장착을 안 했죠. 원래 사용하던 쿨러는 제가 한 1년쯤에 교체를 했던 커세어 H150i Pro 제품이고요. 여기다가 이제 녹투아의 F12펜 3개로 바꿔서 사용을 하고 있었죠. 근데 수냉 쿨러 중에 신버전이 나온 제품이 있죠. 이겁니다. 크라켄 X73하고 G73입니다. X73은 이전에 이제 X7이 그쪽 라인업을 계승하는 신버전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고 G73은 이 X73에서 워터블럭에 LCD 디스플레이를 달아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뭐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에요. 제가 원래 이 두 개를 처음 샀을 때는 이 두 개를 가지고 벤치하는 영상을 따로 만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쯤이면 시중에 나와있는 벤치가 많을 거예요. 온도는 약간 낮아지 정도 수준이고 펌프 소음 부분에서 좀 개선이 많이 이루어졌다고 하던데 실제 컴퓨터 바꾸는 그거기 때문에 벤치는 안 하고 요걸로 바꾸도록 할게요. G73 역시나 포장은 뭐 크게 바뀐 건 없네요. 재생종이를 그대로 사용했고 냄새 좋아요. 똥 냄새 안 납니다. 펜은 기존 9버전에 썼던 펜하고 동일하다고 들었고요. 여기에 들어있는 거는 120mm 펜 3개가 들어있습니다. 뭐 라디에이터 퀄리티는 크게 달라진 거 없는 것 같고 이제 가장 크게 바뀐 거는 이쪽 워터블럭 부분이죠. 여기 워터블럭에 들어가는 펌프가 아세텍의 5세대 펌프에서 7세대 펌프로 업그레이드가 됐어요. 커세어가 아세텍 6세대 펌프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2세대 한 번에 건너뛰고 이 7세대 펌프는 NGXT에서 1년간 독점으로 사용을 한다고 해요. 일단 딴 거 필요 없고 암드 장착 방식 봅시다. 제가 사용했던 이 H150i는 장착 방식이 기본 메인보드에 장착된 브라켓 이용해서 장착하는 거라서 좀 불안정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나사 4개에 다 장착하는 방식을 굉장히 선호를 해요. 크라켄은 일단 백패널은 이렇게 생겼고요. 그리고 AM4 나사 4개 장착 방식인 것 같은데 나사는 12 쌍펜 여부는 안 들어있네요. 나사는 써멀은 장착돼 있는 거 그대로 쓸게요. 이거를 이렇게 장착하면 항상 불안한 게 후면펜이 닿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이렇게 밀기에도 그렇게 많이 막 당겨지는 게 아니라서 불안해. 근데 이렇게 해야 이쁘단 말이야. 이렇게 하면 펜이 닿진 않아요. 웬만해선 진짜 절대 닿을 일은 없는데 좀 호스가 안 이쁘다고 해야 되나? 제가 크라켄이 성능은 일체형 순행 중에서 최상급이긴 한데 별로 안 좋아했던 이유가 일단 워터블럭이 커다랗고 호스가 램 쪽으로 빠져나와 있어가지고 램 간섭이 있다는 거 플러스 이거 돌릴 수 없다는 거 LED 돌릴 수 없다는 거 그래가지고 호스 간섭 없이 설치했는데 LED를 돌릴 수가 없어서 NGXT가 막 이렇게 막 기울어져 있어야 되는 거 거기다가 케이블 다 장착 안 하면 워터블럭에 LED가 안 나오는 그것 때문에 제가 싫어했거든요. 아무튼 일단 램 간섭은 이걸 있다고 해야 되나 없다고 해야 되나 딱 붙어 있어요. 근데 그 전에 비해서 막 램을 밀어내는 그 정도 수준까지는 아니거든요. 그냥 딱 닿았다? 그래도 이거는 이제 돌려가지고 쉽게 사용을 할 수 있으니까 그나마 다행이긴 한데 돌릴까요? 아 근데 아무리 봐도 이게 완전 간섭이 없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 돌릴게요. 그리고 이거 케이블이 바뀌었네요. 원래 미니 USB를 썼었거든요. 마이크로 USB로 바뀌었습니다. 조립을 다 했습니다. 전부 약간 올블랙 세팅으로 맞췄는데 살짝 아쉬운 거는 이 슬리빙 케이블 하나가 은색이라는 거. 근데 이게 검은색 요게 하나가 아마 찾으면 있을 텐데 어디 있는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그건 나중에 찾는 걸로 하고 뒤집어서 보시면 선정리가 요 정도인데 크라켄이 살짝 이런 게 USB 케이블이 좀 짧아요. 그래서 요거를 여기 이렇게 묶어가지고 이렇게 갈 수가 없다는 거 그거는 좀 아쉽네요. 조금만 더 길게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나머지 부분은 기본만 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치워두시고요. 아직 작업이 하나 더 남아있어요. 게임컴
근데 게임컴은 나중에 옮길 케이스를 지금 찾아보고 있는데 아직 못 찾았어요. 아직 못 찾았기 때문에 임시로 다시 오픈 케이스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요거 조립 끝나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게임컴도 조립을 완료했습니다. 일단 오픈 케이스 쓰는 동안에는 관, 수냉은 버리고 호스만 쓸 거고요. 다시 케이스 안으로 넘어가면 이걸로 다시 사용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건 이제 나중에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아, 근데 조립하면서 한 가지 든 생각이, 아까 전에 약간 파워에 문제가 있을 것 같다고 했잖아요. 근데 제가 그 파워에 들어있는 케이블을 사용을 안 하고 슬리빙 케이블을 썼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2컴 합체기 조립할 때도 이게 시소닉에 맞는 슬리빙 케이블이기 때문에 시소닉 OEM으로 만들어지긴 했지만 아무래도 구조가 뭐 다를 수도 있어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것 때문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확실치는 않습니다. 약간 한 가지의 가능성 정도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나중에 이 파워 가지고 슬리빙 케이블하고 일반 동봉돼 있는 케이블을 이용해서 테스트를 해볼게요. 아무튼 슬리빙 케이블은 문제 있을 수도 있으니까 파워에 들어있는 케이블로 전부 다 바꿨습니다. 끝났네요. 이제 컴퓨터 설치합시다. 이걸 안 뗐네? 오, 뭐야? 오, 근데 로고 각도가 조금 이상하다? 이렇게 뒤집어진 거는 지금 제가 그렇게 장착을 해놨으니까 그런 건데 약간 이렇게 돼 있지 않아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컴퓨터가 왜 안 켜지냐? 그래, 꿀팁 시간이라고 칩시다. 여기서 가장 먼저 해봐야 될 거는 일단 램부터 뽑아보면 됩니다. 어? 뭐야? 램이 하나가 제대로 설치가 안 돼 있었네. 아씨, 깜짝이야. 씨. 그렇지! 보통 이렇게 바이오스로 진입이 안 되는 문제는 램이 문제인 경우가 많다. 이렇게 하면 바로 바뀌어요. 바로 적용되죠? 듀얼 인포그래픽 CPU, GPU. 오, CPU, GPU는 괜찮다. 로고 돌리는 거는 이렇게. 근데 각도가 90도밖에 안 되네.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계속 뭐 1도 각도 이렇게 돌릴 수 있는 게 아니네. 실망이네요. 프로그램으로 구현이 어렵진 않을 거거든요. 90도 돌리는 거나 89도 돌리는 거나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GIF가 된다는 거. 일단 펌프하고 팬은 제가 수온 기준으로 바꿨어요. 기본 세팅은 CPU 기준으로 돼 있길래 CPU 기준으로 돼 있으면 CPU 온도가 한번 피크치 살짝 튄 거 때문에 팬이 갑자기 훙 돌았다가 다시 돌아왔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좀 시끄럽단 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거슬리기 때문에 이렇게 수온 기준으로 바꿔놨습니다. 이 상태로 시네벤치를 한번 돌려볼게요. PBO 기본 세팅으로 놔뒀기 때문에 돌아가는 동안의 배수는 왔다 갔다 하긴 하는데 3.9 정도로 돌아가네요. 일단 점수는 9000점이 나왔고요. 저번에 돌렸을 때 8974점이 나왔어요. 지금 방언도가 그때하고는 세팅이 달라가지고 정확하게 비교는 불가능하겠지만 그때 몇 도 나왔죠? 편집자님 띄워주세요. 오, 전력 소모 착하네요. 136W 거기에다가 65도. 점수는 9000점 가까이 나왔습니다. 8974점. 뭐 지금 프로그램들 좀 켜져 있어서 그렇지 프로그램 다 끄면 당연히 9000점 넘겠죠. 네, 그때 3950X 바꿨을 때가 이제 커세어 수냉쿨러로 테스트 했었는데 지금 방이 좀 근데 시원하긴 해요. 제가 창문을 계속 열어둬가지고 지금 실온이 20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때 테스트 했을 때는 아마 24도는 넘었을 거예요. 그래서 실온 차이가 많이 나서 수온 차이가 나기 때문에 완벽하게 동일한 비교는 아닙니다. 하지만 일단 시네벤치 돌렸을 때 61도가 최고 온도가 나오네요. 근데 제가 궁금한 거는 크라켄이 과연 이거 뽑고 이게 나오느냐. 오! 뽑고도 나온다? 오, 이제 전원 공급을 USB 케이블이 아니라 SATA로 전원을 받나봐요. 뭐 G 시리즈만 이런 건지 아니면 새로 개선된 X 시리즈도 그런 건지는 모르겠어요. 그건 나중에 X73 테스트할 때 해보도록 할게요. 켜지긴 하니까 이걸 많이 정방향으로 장착해놓고 사용하는 거라면 이대로 사용을 해도 될 것 같아요. 펌프 돌아가는 거야? 펌프가 안 돌아가는 것 같은데? 펌프에 손을 대도 진동이 안 온다. 근데 펌프가 안 돌아간다기에는 수온이 안 올라가네요. 이상하네. 꼬비고 해볼게요. 그렇네. 진동이 안 느껴지네요. 거의. 빼도 펌프가 작동은 하나 봅니다. 그것만 해도 크라켄이 약간 장족의 발전이긴 해요. 여튼 게임컴 해봅시다. 방송컴 됐으니까. 냉각수 좀 채워줘야겠네요. 너무 많나?
오, 그만 그만 그만. 수원게도 좀 뒤집읍시다. 수원게도 아주 잘 보입니다. 21.1도.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걸 아직 안 했죠? SSD 단 거 속도 테스트 해야죠. 컴퓨터가 너무 느려요. 맨날 오버 돼 있는 컴퓨터만 쓰다가 오버 안 돼 있는 컴을 쓰니까 반응이 좀 느려. 일단 온도 표기가 되기는 하는데 시게이트 요거는 하나만 표기가 되네요. 맨드 쪽일 것 같은데 온도 어디까지 올라가는지 보자. 일단 벤치마킹은 끝났고요. 여기에 파이어코다 520이고 밑에 게 삼성의 970 프로입니다. 둘 다 1테라짜리 제품이고 일단 PCI Express 3.0에 장착이 돼 있다 보니까 속도 제한이 걸려가지고 안 올라가긴 하네요. 뭐 속도가 970 프로랑 별반 다를 바가 없죠. 오, 근데 랜덤 4K Q32의 T16 여쪽 부분은 속도가 엄청나게 빠릅니다. 그리고 최고 온도는 69도가 나왔고 970 프로는 이게 랜드 쪽일 거고 이게 컨트롤러 쪽일 겁니다. 오, 온도 엄청 적하네요. 50도도 안 나왔어요. 970 프로는 방열판에 같이 연결이 있다 보니까 발열이 아마 잘 됐을 거고 520 같은 경우는 뒷면에 장착돼 있는데다가 방열판이 장착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온도가 나왔을 거예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여기입니다. 네, 송출컴 쪽도 벤치를 했어요. 송출컴은 970 에보 플러스 장착이 돼 있는 상태로 벤치를 했고 여기는 용량 거의 다 써가지고 진짜 정말 많이 쓴 상태로 지금 벤치가 된 거예요. 4K 속도가 개판으로 나왔어요. 벤치 했을 때 온도를 보면 67도입니다. 랜드 쪽이 67도, 컨트롤러 쪽이 79도입니다. 현재 온도도 상당히 높게 나와요. 메인보드에 장착되어 있는 방열판에 장착을 해놨는데도 온도가 이 정도면 케이스 안에 손 넣어봤을 때는 케이스 안이 막 그렇게 후끈후끈하지 않거든요. 그냥 미적지근해요. 실외 온도랑 엄청나게 막 차이 날 정도 아닌데 좀 그렇습니다. 아무튼 벤치마크 한 거 보시면 PCI Express 4.0 확실히 작동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스펙상으로 연속 읽기 속도가 5000에 연속 쓰기 속도가 4400인데 진짜 스펙을 오지게 잘 지키죠? 그리고 확실히 PCI Express 4.0이다 보니까 나머지 속도 부분도 다 엄청나게 잘 나왔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요거예요. 나레온 더티 테스트. 연속 쓰기 테스트를 하는 툴입니다. 요거를 하면 언제부터 캐시가 떨어지는지 알 수 있어요. 희한하네요. 측정되는 속도는 일정하게 나와요. 4000 수준으로. 뭐 여기 그래프 찍히는 거는 지금 1500까지 스파이크가 이렇게 튀긴 하는데 4000 언저리가 계속 어느 정도 속도가 유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나 봐요. 그리고 온도가 이제 곧 있으면 70도 찍을 것 같아요. 오, 68도 찍으니까 갑자기 툭 떨어지네요. 지금 발열 때문에 스로틀링이 걸렸다고 봐야겠죠? 스로틀링 걸리니까 속도가 이제 개판이죠? 속도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올라갔다 이러죠? 지금 이게 메인보드에 장착돼 있는 방열판에 장착했는데도 이러면 진짜 쿨링팬 달려있는 방열판 달아서 써야 될 것 같거든요. 만일에 진짜 엄청나게 하드한 쓰기 작업을 한다면. 왜냐면 지금 300 몇십 기가 쓰고부터 스로틀링이 왔기 때문에 실제로 한번 300기가 단위로 쓰기 작업을 하는 일은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최고 속도가 나오긴 나온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괜찮은데요? 왜냐면 보세요. 이 컴퓨터에 장착되어 있는 건 이제 970 프로. 970 프로는 몇 단이었죠? 이거 64단이었나? 48단이었나? 기억이 안 나는데 3D MLC예요. 그래서 캐싱의 구간을 지나더라도 랜드 상태에서도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나온단 말이에요. 970 프로 같은 경우도 아까 파이어코다 520처럼 속도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해요. 이것도 꾸준하게 찌익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합니다. 물론 이게 윈도우가 깔려있는 드라이버에서 테스트하는 거라서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그래도 완벽하게 막 이렇게 속도가 꾸준하게 나오는 건 아니라는 거. 온도 같은 경우는 아주 클린하죠? 지금 온도 센서가 이상하다 싶을 정도로 온도가 낮아요. 오픈 케이스 발인 것 같아요. 더 안 봐도 될 것 같아요. 이 보면 속도가 그냥 천천히 떨어져요. 근데 천천히 떨어져도 천 초반까지 내려오기 때문에 이거 520이 생각보다 너무 좋은데? 여기서 테스트해보자. 3.0. 3.0에서 테스트하는 520은 어떨까? 이 속도 클리어한 거 보세요. 진짜 살짝 스파이크 톡톡톡톡 튀네. 오, 여기부터 이제 약간 스파이크가 많이 튀기 시작하죠. 온도 50도입니다. 1300 수준까지 이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이거는 지금 방열판이 안 달려 있는 건데도 온도 컨트롤이 잘 되는데요. 생각보다 67, 68 이 정도 온도에서 딱 시작하는 것 같아요. 스로틀링이 이 스로틀링이 걸린 순간에는 속도가 이렇게 안정적으로 스로틀링이 걸리는 게 아니라 약간 불안정하다고 해야 하나? 그런 건 있네요. 뭐 그냥 여기 끼고 써도 딱히 크게 손해보는 게 없겠는데? 마음에 듭니다 아주. 그래서 오늘 2컴 드디어 분리를 했습니다.
힘들었어요. 시간도 안 보고 촬영을 해가지고 몇 시간 촬영했는지 모르겠는데 몸에 피로 쌓인 거 보니까 좀 오래 작업을 한 것 같긴 해요. 지금 바꾸면서 새로 장착한 게 SSD랑 쿨러 이렇게 장착을 했는데 쿨러는 지금 정확한 비교가 아니라서 성능 부분은 제가 조금 더 사용을 해봐야 될 것 같고 GIF 넣을 수 있는 저거는 마음에 드네요. 그거 말고 캐라켄 단점이었던 부분들은 그래도 꽤 많이 수정이 되긴 해서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G2버전 말고 X버전 사는 게 아무래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G버전은 X버전보다 10만원 넘게 비쌌나? 동일 모델들이? 좀 많이 비싸거든요? 진짜 필요하신 분들만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게임컴은 저렇게 오픈 케이스로 계속 사용을 하다가 케이스 넣는 거를 한 번 더 다시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 혼자만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별로라면 싫어요 누르시고요. 난쟁이 여러분,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안녕!